민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채프로입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힙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느낌으로 힙턴을 하냐에 따라서 거리와 방향이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데요. 힙턴의 느낌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우측 어깨가 튀어나가면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채를 잡아보신 후에 상체를 잡고 하체 턴으로만 회전하려고 해보세요. 상하체가 꺼지기 때문에 복근이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측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스윙하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잡아둔 상태에서 엉덩이가 조금 더 빨리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건데요. 상체가 절대 잡히지 않는 분들은 이미지와 같이 손을 앞으로 뻗어서 채를 잡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있어.